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지? 와, 연결 왜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하지? 아주 그렇네, 좀. 끊긴다, 끊겨. 끊긴다, 끊겨. 끊긴다, 끊겨. 왜 이렇게 끊김? 왜 이렇게 끊김? 여긴 좀덜 끊기나? 작업실에선 좀 끊기네. 아니, 왜 말을 안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후에 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어서 그래가지고 언제 말하지 언제 말하지 이러고 있다가 또 막상 또말안 하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우 언제까지 말안 하지 이러다가 또 계속 타이밍 놓쳐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또 그러다가 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10분 되면 말하자 그래서 10분 되면 말한 거예요. 별 뜻은 없었고 그냥 제가 망설여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지. 오늘 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면도 안 하고 정말 민낯인데
사실 그래, 오늘 콘서트 공지가 나왔죠? 콘서트 공지가 나왔죠. Directed by B1A4. 정말 뭐랄까.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신개념 콘서트가 될것 같고, 굉장히 바나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콘서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참느라 애썼습니다. 참느라 고생 많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B1A4의 콘서트인데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 B1A4답게 더 재밌고 엄청난, 뭐랄까, 진짜 B1A4다운 콘서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고,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B1A4 콘서트는 역시 재밌구나. 역시 B1A4구나. 뭐 그러실 수 있게끔 더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하신 만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뭐랄까. 또 오랜만에 콘서트여서 이번 콘서트가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분들이 보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아주 네. 전부터 콘서트 눈치채신 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3년 10개월 만에 콘서트라고 하네요. 기가 막히네. 콘서트 오랜만이라서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봐야지. 이번에 정말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라고. 오랜만에 콘서트다 보니까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호.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두 개가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안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오늘 사실 애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들 바빠요. 바쁘고. 그렇습니다. 공찬이 순천에 있는 거를 다 아는구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뭐가 떴나? 어제 라이브 했어요, 공찬이가? 아, 순천 셀카를 올렸다. 이렇게 올리면 어떤? 돌리면 아, 나는 이게 참 머리 정리하는 게 힘드네. 우리가 이게 머릿결에서 상해가지고 뭘 정리하기 힘드네. 이거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야지 그냥. 아니 연결 여기도 불안정하네. 아 이거 왜 이러냐 이거. 확실히 이게 오래 혼자 하면 이게 뭔가 혼자 브이앱 하면 이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이파이 연결한 건데 왜 이러냐 이거. 아 그동안 뭔가 브이앱도 좀 자주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뭔가 이제 방송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자주 이렇게 못하는 점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많이 올려 주고 싶어요, 셀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안 되네. 여러분 뭐 일단 밥잘 챙겨 먹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근데 나는 그거 안 되는데? 댓글 그거 안 되는데? 설정에서 할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거임? 그 댓글 알려줄 사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요? 아, 그때 맞아. 애들이 말했던 것 같다. 맞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하고 올게요.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행복식당 여러분 자주 보고 계신가요? 행복식당. 네, 행복식당 많이 봐주세요. 행복식당 그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바나분들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빛내주셔가지고 정말 네,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또 백종원 선생님 영상 많이 챙겨보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떡볶이 레시피는요, 거기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저도 그거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신우만의 비법 이런 거 있냐는데 똑같아. 그냥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뭐 백종원 선생님 팁이나 아니면은 뭐 많거든요. 그 양념장도 사실 백종원 선생님 양념장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뭘 넣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고춧가루에 간장에 설탕에 식초 넣고 청양고추 좀 썰어 넣고 그냥. 근데 이제 뭐 비율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건 먹어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좋은 거라서. 근데 또막 다행히도 산들이가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저도 맛있게 먹긴 하지만 고추장 안 썼냐? 그 떡볶이에 고추장을 썼냐 안 썼냐? 떡볶이 고추장을 썼긴 썼는데 이 고춧가루의 비율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입맛으로 했어요. 그 행복식당에서의 떡볶이는 거기서 살짝 매운 정도? 이게 제 입맛에 맞추면 또안 되다 보니까. 아주 그래도 레시피를 알려달라. 그냥 간장이랑 식초랑 고춧가루랑 설탕, 청양고추, 다진 마늘 요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집요해요. 하나들. 그거를 잘 섞어가지고 황금 비율? 저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 비율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짝 식초를 좀더 넣기도 해요. 고춧가루랑. 저는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의 시큼한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 넣어서 약간 희석시켜가지고 그 고기를 약간 푹 담가 먹어도 맛있고. 아주 뭐 그냥 그래. 그 고기 채소찜 나왔잖아요. 그거 진짜 저는 자주 애용해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진짜로. 아, 역시 백 선생님의 이 요리가 간단하면서도 참 든든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보시고 행복식당 한번 보시고 그 비주얼도 보시고 뭐 백종원 선생님 만드는 것도 보고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로 뭔가 되게 든든하고 되게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되게 맛있어 진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채소 같은 거다 뭐지? 채 썰어서 섞어준 다음에 그냥 찜기에다가 깔고 고기 얹어주고, 근데 고기는 대신에 얇은 고기 얹어주고 또 올리고 얹고 올리고 얹고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찌면 되는 건데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은 좋은데 모르겠다. 청년다방? 와우. 우리 바라들 아주 그냥 호기심이 그냥 호기심이 청년다방 알아. 청년다방 떡볶이 맛있지. 백파더도 챙겨봐라. 알겠습니다. 엄마의 양념장 너무 시큼해. 시큼하면 약간 식초의 비율을 좀 줄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행복식당 시즌 2 계획이 있냐 물어보셨는데, 시즌 2는요, 행복식당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시즌 2를 하겠죠? 네, 행복식당 조회수가 뭐 하냐 엄청 많이 나오면 저거 시즌 2 하겠죠. 근데 뭐 그전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 또 마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또 아니라서. 그쵸. 회사도 그냥 마냥 좋다고 진행하는 게또 아니라서 또 상황 봐서 진행합니다, 회사도. 아니, 보니까 이번에 사실 그 행복시장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곳을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즌 2나 3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지방에서 경상도 바나분들만 만나는 그런 느낌의 행복식당도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뭐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 가고 경기도 가고 제주도 가고 막 울릉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진짜 다양한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해보고 싶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저 외국에서도 뭔가 행복식당 이렇게 진행하면 외국 바나분들, 현지 바나분들께 뭔가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좀 못하니까, 이번에 사실 이번 행복식당도 찾아가서 뵙는 것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웠고, 가서 진짜 더 오래 얘기하고 더 뭔가 바라분들과 더 함께 많은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진짜 물건만 전해드리고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드리고 왔던 것도 너무 아쉽고 아쉬워요, 진짜. 무인도 행복식당도 재밌겠네. 무인도에서 누가 먹으러 오죠, 그러면? 그쵸. 아무튼 행복식당 시즌 2또할수 있게끔, 네,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바나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식당 많이 많이 봐주세요. 바나들이 배 타고 들어온다. 아, 그 위험해서 안 돼. 그래요. 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진짜. 메뉴 선정은 어떻게 했냐? 메뉴 선정은 어떻게 했지? 일단 그냥 뭐랄까, 자기가 자신 있는 요리를 쭉한 다음에 가장 뭐랄까, 그 사연자와 맞고 사연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요리, 뭐 그런 거 위주로 정했던 것 같고. 네, 그랬었죠.
떡볶이 가즈아? 신전 최애 메뉴 뭐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신전은 그거, 저는 그거 좋아해요. 잡채 튀김 있죠? 그 조그만한 동글동글한 거. 그게 맛있더라고. 그게 어렸을 때 먹었던, 어렸을 때 그게, 그, 저희는 이제, 500원이면 300원짜리 컵떡볶이에다가 200원짜리 잡채말이 튀김 사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 기억도 나고 그래서 신전떡볶이 딱그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자주 먹어요. 어묵튀김은 그 먹는데 그 별미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어묵튀김 맛있어요. 예전에 신전떡볶이 짜장떡볶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더라. 그왜 없앴어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 맛있던데. 신전떡볶이에 그 짜장이 있었다니까? 짜장떡볶이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니 엽떡 말고 신전떡볶이에요. 신전떡볶이 신전에 짜장맛이 있었다니까. 짜장맛? 아 신전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신전떡볶이라니까. 그 아무도 몰라? 별로. 아 별로였다고? 그래? 맛있던데. 있었죠 있었죠. 그래 있었다니까. 흥분하지 말라. 알았어. 진정해.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 아 신전떡볶이 아니고 신전떡볶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그때 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없더라고 이제. 이렇게 신전의 진심이냐고. 아, 신전이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떡은 얇은데 뭔가 그 얇음이 적당히 얇고 양념이 적당히 자극적이야. 적당히 아무튼. 근데 매워. 그랬어요. 이거 다른 얘기 넘어가서 카레 맛 좋아하구나. 전 카레 좋아합니다. 카레 너무 좋아해요. 어릴 적 문방구엽 떡볶이 먹어보고 싶다. 그건 맞아. 떡볶이 맛있지. 아 갑자기 사탕 먹고 싶다. 아 그래 사탕. 카레 맛 떡볶이는 난 별로일 것 같아. 떡볶이는 매콤한 게 맛있지. 민트 초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죄송하지만 안 좋아요. 여기 누구야? 민예신. 저 대학 합격했어요. 다 같이 박수. 다 같이 박수. 빨리 박수. 예신, 민예신 어딨어? 올라갔는데 어디 갔냐? 오케이 축하해. 예신 축하해. 고생 많았다. 대학 축하하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예신 양 고생 많았어요. 여기 오리들 유정. 저 내일 대학 면접 보러 가요. 응원해주세요. 다 같이 응원의 한마디씩 올려주세요.
유정 응원해. 화이팅! 화이팅! 좋아. 우리 응원할 사람 응원하고 축하할 사람 축하하고 우리 반 아들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또뭐 응원 받거나 뭐 하고 싶은 사람. 수미 오빠 저 오늘 응급구 조사 실기 시험 합격했어요. 필기는 2주 남았어요. 잘 보고 오겠죠? 응급구 조사가 뭐죠? 아무튼 합격 축하합니다. 또 필기래. 필기 시험 잘볼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응급구조사가 아니고 응급구조사. 축하해 축하해. 응급구조사. 미안해 미안해. 응급구조사? 뭔 말인가 했어요. 아무튼 응급구조사 좋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아분들은 뭔가 팬으로서도 엄청 열정적이고 멋있지만 본인 각자 하는 일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만약에 떨어져도 저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무궁무진해. 많고 뭐든 할수 있어요.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국의 수험생 반아분들, 그래요.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분 뭐야? 악마 토끼님, 오빠, 저 출산했어요, 10년 전에. 축하드립니다. 박수! 10년 전에 축하. 아주 이쁜, 우리 또, 이쁜 애기. 순산 축하드리고, 또 10년 동안 잘 키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은 양, 오빠 저 내년에 대학 입시예요. 연영과 준비하는데 오빠 한양대 어떻게 갔나요? 한양대 시험 봐서 갔죠 뭐. 내년과. 네.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우리 연영과 시험 보시는 반합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연습을 살벌하게 하고 가서 막상 시험 볼땐 대충 하세요. 그래야 되더라고.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연기라든지 뭐 무대에 서는 일이라든지 남들 앞에서 무언가 해야 할때 긴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긴장을 당연히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연습은 죽을 만큼 하고 무대 위에선 대충 한다는 생각을 해요. 무대 위에서는 연습했던 게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하면 이게 더 오바스럽고 되게 과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정말 그냥 대충 해야지. 그냥 맘 편히 한다는 느낌?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대충인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무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고
진짜 뭐 충청도식 마인드죠. 그냥 아이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무대 위에서 편하게 마음을 먹으면 연습했던 게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파이팅도 안 해요, 사실. 이게 뭔가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느낌이 뭔가 웃기더라고. 뭐 무대에 싸우러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다 싸우고 뭐다 찢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게 뭔가 웃기더라고. 그냥 예술이란 게 뭔가 즐기고 내가 즐거워야 또 다른 사람들 즐겁고 뭔가 그런 편안함이 자연스러움이 좋은 건데 뭔가 파이팅해서 다막 찢어버리자 이런 게 뭔가 그렇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신에 연습은 죽어라 해라. 연습은 죽을 만큼 하고 무대 위에서는 안 편히 해라. 다음 질문. 아니 또 이게 뭔가 대충 하자 그래가지고 또 괜히 내 무대에서 대충 한 것처럼 보이면 또안 되는데 막상 대충 하지 않잖아요 또. 다들 저 무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게 그만큼 텐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해서 내가 맘 편히 해도 이게 그만큼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맘 편히 해도 그만큼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고 무대 대충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지 아시죠? 다들 그냥 아시는데 또 이게 괜히 또 왜곡이 될수 있으니까 다들 또 뭔지 알죠? 무슨 말 하는지. 또 말을 잘못했다 큰일 나요 또. 뭔지 알죠잉? 우리 다음 또 우리 또 누구 응원해 줄까? 또 자존감 높이는 법 알려주세요. 자존감 높이는 법? 자존감 어떻게 높여야 될까? 야 이게 사실 이게 누구 말을 듣는다고 해서 되게 아저 사람 팁으로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이게 잘안 돼요. 그냥 본인이 깨달아야 돼. 제가 아무리 백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해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서 우리 반할분들께 뭔가 조금이나마 힘들 때 우리 영상이나 음악 듣고 조금이나마 그 순간만큼은 힘든 거 잊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본분인 것 같고 뭔가 저도 되게 우리 반하분께서 일상생활 할때어 되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저희가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만나서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는 것부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되는 본분을 지키고,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뭔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를 보는 순간만큼은, 저희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좀그 순간만큼은 힘든 걸 잊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노력해야 될것 같고. 일단 자존감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잘 모르겠다. 나도 저도 살면서 자존감 떨어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워낙에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에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도 그냥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었나 봐요. 그냥 다시 또 원래 또 올라가고. 원래 저는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 여기 바나분들께서 스스로 다 이렇게 댓글 써주시네. 자존감 높이려면 운동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네. 그래, 운동 좋습니다. 맞아. 운동하면 좋아요. 운동하면 굉장히 진짜 정신이 맑아져요. 하루가 진짜 프레쉬해지고. 그래서 운동 좋아요, 진짜. 그래, 운동이 잘 간단해.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 진짜. 여러분, 운동만큼 진짜 솔직한 게 없어요. 제 인생 살면서 운동만큼 솔직한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간단한 걷기라도 운동만큼 솔직한 게 없어요. 진짜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세상에서 별로 없잖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거, 뭐 예술도 그렇고, 뭐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없는데, 운동은 진짜 하는 만큼 성과가 나와요. 운동이 굉장히 자존감에 도움이 되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참 고되고 힘들지만, 뭔가 이럴 때는 서로 으쌰으쌰 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역시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보고 힘내시고, 저희 보고 힘날 수 있는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빡빡해서 굉장히 이 세상살이 지쳐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야, 벌써 거의 한 시간 했네. 와, 시간이 빨리 간디. 그래, 그 꼬맹이들이 커가지고 벌써 막 세상살이 힘들다, 뭐 지친다, 직장 상사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만감이 교차하고 술도 마신다네.
그 10년 전에도 물론 누나 팬분들도 계셨고 진짜 뭐 어머니 팬분들 진짜 되게 어른분들도 계셨는데 애기분들도 많았잖아요. 굉장히 우리 또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친구들 많았는데 다 이게 또 저희도 물론 어렸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바나분들이 언제 커가지고 또술 마셨다는 얘기를 하고 생맥기를 좋아한다고? 생맥을 좋아하고 나 이제 21살이야 이러고 그래 그래 21살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 내년에 성인이 된다 그때 초3 지금 이렇게 커서 내년에 고3이 된다 야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얘네는 고3이 되다니 12살에서 19살이 됐다고 난 23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좋아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준하고 있다고 우리 김노랑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가가지고 야 혜빈아 오빤 서른 이런 거 하지 마 혜빈아 오빤 서른 이런 거왜 하는 거야? 말안 해도 다 알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 바나분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이런 서른 이런 거 신고한다 이거 이거 댓글 신고가 돼요 또 이거 아무튼 그래 다들 이렇게 잘 커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 고맙다 진짜 아야 아니 우리 10년 동안 또 이렇게 1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사실 뭐 그래, 10년이란 세월이 진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너무 고마워, 진짜. 뭐, 너 30살이라서 내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굳이 30살 꼭 집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래, 또 우리가 뭐 초통령이었는데 지금 그 초딩들이 다 커가지고 직장 다니고 그래 나이가 뭐 중요하겠어요 뭐다다 인생살이 똑같지 뭐 그래 아무튼 우리 바나분들은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래 이제 또 성인 됐다고 또술 마시고 다 이게 또 소용이 없어요 나는 술 마시고 이런 게 너무 정말 비생산적인 그거 같아. 술자리 갖고 막 이렇게 막술 마시고 막 그런 게 전혀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 바나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잘 컸으니까 술좀 적게 마시고 그래요. 엄마 팬 노노 이모 팬이라고 불러줘. 엄마이고 싶지 않다. 아 그래 이모 팬. 아 이모 팬도 아니야 누나라고 할게 누나 팬이지 누나 팬아 그리고 누나 그냥 누나 동생이 어딨어요 그냥 다 오빠라고 하세요 아 누나 팬분들도 그냥 오빠라고 하세요 그만큼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테니까
그냥 오빠라고 하세요. 오빠라고 해. 동생인데 동호라고 한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냥 오빠라고 해. 친구 반아. 아니야, 그냥 오빠라고 해. 그냥 오빠라고 하고 그냥 기대세요, 그냥. 뭐야? 오빠, 나 어제 보드카 먹었어? 아니, 이제 보드카까지 먹네. 보드카 술 적당히 드세요. 나는 엄마 팬입니다. 아, 엄마 팬, 뭐 동생 팬다 상관없어요. 그냥 오빠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 팬이고 뭐 이모 팬이고 한 게. 그냥 오빠라고 하세요. 잉? 1시간 지났으니까 가겠습니다. 더 자주 브이앱 할 테니까 우리 반하분들 좀만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 이잘 버티면 또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죠? 콘서트 때딱 멋있게 또 콘서트 보고 한번 또 힐링하고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되면 또 어떤 좋은 선물이 있을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늘 함께 저희가 할 테니까 우리 반하분들. 지칠 때마다 우리 항상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밥 일단 잘 챙겨 먹고. 금요일이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뭐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또뭐일 있는 일 있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반아분들은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한테 휴식을 주세요. 곧또 올게요. 반아분들. 아니 눈또안또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아분들이 좀 많이 힘든가 보네 요즘에. 진지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나참 마음이 무겁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버팁시다. 잘할 수 있어. 갈게요. 좋아, 좋아. 그래.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거야, 또. 그래. 좋아, 좋아. 파이팅 하고. 안녕. 그래, 할수 있다. 그래,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끈다.